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왜 제2부속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. 제2부속실이 있으면 뭔가 보좌가 잘 되고 그냥 부속실에서 일정한 팀이 보좌를 하면 그 보좌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도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2부속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들 하시는데 저는 이 사진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김정일 여사에 대해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냐라고 하는 똑같은 문제들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저는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왜 제2부속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.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어디에서 어떻게 보좌하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제2부속실이 있으면 뭔가 보좌가 잘 되고 그냥 부속실에서 일정한 팀이 보좌를 하면 그 보좌는 문제가 있다는 그 인식도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사장에게 좀 말씀드립니다. 저 뭐 100% 동의합니다. 그리고 저 제2부속실 그 몇 번 제2부속실 하라는 거는 사실 작년 운영위에서도 계속 말했고 그런데 그게 두는 거하고 안 되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용만 가능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